반갑습니다. 네, 어저께 변동성이 큰 장이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런 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오늘 장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뭐 아침에 위로 올라갔다가 또 장주에는 고점대 조정받았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항상 빅픽처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주가가 다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니까 다행이지 처음에 주가가 밑으로 조정받았을 때 아, 이 추세 트렌드가 마감됐으면 어떡하냐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아, 늦차겠지만 아, 이것은 2years.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2years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우리는 한번 자기 바닥을 찍고 나면은 한 번 위에 사이클을 제대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31개월 사이클이에요. 미국은 31개월이 아니에요. 기본 사이클이 66개월에다가 얘들은 슈퍼 사이클까지 있죠. 자, 그럼 오늘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내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럼 생각에는 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중국 증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증시 조짐받고 있죠. 그런데 중국 증시 얼마 전에 급락을 주면서 어떤 하락하는 그 속도가 인계치를 벗어날 때는 영향을 받았지만 앞으로 중국은 한 달 동안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중국이 내려가도 이걸 상관없이 제대로 고운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주가는 왜 이렇게 위로 내려가다가도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주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결국은 경제적인 구조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을 쫓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를 쫓아가느냐 그러는데 우린 지금 여전히 미국을 쫓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차는 발생하고 있고 폭은 좀 작아도 이미 앞에 다른 방송을 통해서 아직은 다행히 중국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을 쫓아간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미국 증시 왜 이렇게 강한가 한번 보시죠. 자, TV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바로 나스닥입니다. 즉 지금 우리는 세 번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지금 짧은 파동인 첫 번째 파동인데 지금 이렇게 수익을 주고 있는데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기술주의 상승이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바로 제롬 파월 효과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단 올해 소위 그 테이퍼링을 그대로 한다 그래도 이게 금리 인상이랑은 별개로 나눠놓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는 미국에서부터 들어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 테이퍼링조차도 그렇게 빨리 하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나사기 굉장히 올라갔는데 이게 올라가는 걸 이해하려면 여러분 한 가지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이게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나사기 지금 현재 사실 실적으로 보더라도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 나사기 외에는 어떻게 보면 사실 대안이 없는 이런 상태도 되어 있죠. 이들 종목군단들의 잠깐 흐름을 잠깐만 보시죠. 한번 보시면요. 자, 맵을 보시면 테슬라도 한 2%대 올라가 있고요. 아마존도 한 2%대 올라왔는데 여기 아마 가장 눈에 띄는 게 있을 겁니다.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이 무려 한 3% 정도의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월가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목소리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부에서는 경기 민감주라고 외쳐대고 있지만 이번에 제롬 파월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경기 민감성 종목보다 이렇게 첨단 즉 미래에 대한 투자인 종목군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군이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이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결국은 이들 종목이 올라간 것은 바로 아까 금리였었고 금을 자하는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다가오는 바로 고용지표를 비롯해서 앞으로 최소한 바로 클라리라 부의장이 했던 대로 앞으로 3개월 동안의 이런 고용지표의 모습을 보겠다라고 했듯이 앞으로 가장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24시간 주어진 시간 내 어느 날 아프간 사태가 터지면 아프간 사태 그거 봤다가 또 아니면 뭐 북한 발부서 악재가 나오면 그것도 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주가리는 3대 요소이면서 경기, 금리 이게 아니라 그건 단지 10분이에요. 이게 아니라 항상 프라이머리티가 뭔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프라이머리티는 바로 금리와 인플레이션 여기가 가장 프라이머리티다. 근데 지금 델타 변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게 곧바로 테이프링도 할 수 없는 이런 진로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의 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주신다면 유동성도 풍부한데 실적도 좀 골다시 국면 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시장이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 긍정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그럼 얘가 가장 짧은 파동이라고 했잖아요. 어딘가 얘가 올라가다가 이게 외바닥이기 때문에 얘가 위아래 오늘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외바닥이기 때문에 꺾어졌는데 그때는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요. 바로 요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바디라고 해요. 여기 좀 화면에 박스 치는 거 보시죠. 여기처럼 아예 오일평선을 갔다가 오일선이 꺾어지든지 얘가 나오기 전까지는 얘의 짧은 파동이 여전히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파동 다음에 다음 파동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중간 파동. 근데 거기서 끝나냐? 아닙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누차할 때도 이자가 내려갈 때 세 분의 계약이었고, 특히 이번에 아주 성공적으로 의미선의 역할을 했던 요 매매 노하우를 꼭 기억하셔야 했습니다. 아, 종목도 이렇게 마틴 결정으로 주가가 뜨는구나 하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은 덕산네오, 원익 P&E, SKC 이렇게 세 종목 준비했습니다. 덕산네오는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올리디어 업황이 굉장히, 호황이 굉장히 좋고요. 뭐 실적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좀 못 갔었죠.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이 조정받을 때 못 갔기 때문에 쉬었다가 다시 밑에서 또 위로 나가고 있고요. 특히 아이폰 13, 여기하고 폴더블 스마트폰, 여기 물량 증가에 따라서 같은 혜택을 같이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원익 P&E는 요새 최근에 핫하죠. 정부하고 지방자치에서 기존 신규 주택은 5%, 그다음에 기존은 한 2%까지는 이 전기차 인프라 관련 이걸 설치해야 된다는 제로 갖고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이거 뭐 화려하진 않는데 역시 지금 주가의 패턴을 보면 바로 어디서 움직였냐면 마틴공항에서 움직이고 있죠. 역시 SK그룹에서 양극재 사업 검토 얘기 나오면서 요 밑에 단을 닫고 올라갔습니다. 이건 앞에 위에 고점은 조심하지만 다른 주목들도 한번 이렇게 보시죠. 아주 타격기 움직였다가 마틴공항에 닿았던 주목군단들은 저체 매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미래를 향하는 종목군에다가 포커스 맞추는 것은 어떨까요? 고맙습니다.